마냥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사소한 걸로 다퉜었는데 그게 사실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전 그거였어요. 언니가 고은이가 들어왔는데 고은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안 찾고.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둘다 찾으면 아,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 뺏들었는데. 둘다 찾으면 되는데. 아 그래? 맨날 고은이만 찾길래. 근데 이거 알.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저도 찾긴 하는데 저를 한 세 번 찾으면 고은이는 네 번 찾는 거예요. 아 그래? 한 번 더 찾았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 연습실에 제가 언니 방문을 찾다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보컬룸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똑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유가 저를 안더니 언니 언니가 없는 제 하루 종일은 우주 속의 먼지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거두절미하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주 속의 먼지 이 말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외롭게 했으면은 우주 속의 먼지처럼 느껴질까.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진짜 지우야 미안해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저도 안고 한 30분 안고 있었어요. 진짜 계속 뽀뽀도 하고 이러고 진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제 머리 뽀뽀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울었지 않아요 그때?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데뷔를 앞두고 있었고 아 맞아 뭔가 걱정도 많고 이럴 때인데 서로 이제 안으면서 위로가 됐었나 봐요. 맞아요. 전 그때 되게 잊을 수 없거든요. 진짜 지우가 했던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렇게 징징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도도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뭘 도도해? 얘 진짜 내가 없던, 녹음을 해놓을 걸 그랬어. 언니가 없던 제 시간은 우주 속에 먼지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언니가 없던 제 시간은 우주 속에 먼지 같았어요. 이렇게 언니 했다. 그때 담요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언니 찾았잖아요. 아 그래? 안 보였어요. 아, 언니도 그때 울고 있었죠. 저랑 이렇게 다퉈가지고. 그때 기분 안 좋긴 했어. 그쵸. 저도 하루 종일 안 좋아서. 내가 그날 낮에 이제 단맛이 없더라고요. 뭐 거짓말하지 마. 진짜 맨날 먹방 증대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네 저는 지우랑 관련된 추억이 되게 많네. 질투가 많았어요. 정은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정은이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은이가 다른 친구랑 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그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정은이가 학원에 갈 때 그 친구랑 이제 자주 노는 그 맞아요. 모습이 이제 부러웠어요. 질투가 났던 거예요. 너 왜 걔랑만 놀아? 이렇게 질투가 나서 저한테 한번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울면서 화해를 했던. 맞아. 여기 개인 연습실에 있어. 바로 전화를 해서 지우한테 어디야? 그래서 가가지고 울면서 같이 대화해가지고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